카메라 무빙. 여기도 다 디올이라고 써있어. 쉽기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스팟 긴자를 떠나서 다시 신주쿠에서 짐을 찾아서 공항으로 오는 예정입니다. 아, 시간 너무 빠르다. 신주쿠에서 진짜 아쿠 같은 느낌이다.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도쿄에 여행을 와가지고 여행 파우치로 어떤 걸 가져왔는지를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요. 네, 이 파우치는 저의 정말 리얼한 평소에 제가 진짜 리얼 파우치. 네네네, 정말 계산하지 않고 평소에 정말 제가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을 담은 정말 리얼 파우치를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네, 저는 이제 쿠션, 새로 이제 출시되는 쿠션, 많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어떤 쿠션? 아, 얘는 커버가 되게 잘 되는 고커버 쿠션인데, 이렇게, 뭐 안에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만 발라도 엄청 커버가 되게 잘 되는 쿠션이에요. 네. 너무 예쁘다, 패키지. 네, 패키지가, 너무 네, 예쁘다.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연한 네, 핑크. 약간, 이렇게 나와서 요즘에 굉장히 즐겨 쓰는 쿠션이고. 그러면 언니가 공개를 했으니까 저도 베이스를 하나, 공개를 할게요. 이 핑퐁인가요? 핑퐁. 짠 거 아니죠? 컨실러. 사실 컨실러를 잘 쓰진 않는데 여행 갈 때는 워낙 수정을 잘 못하고 많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냥 쿠션을 가볍게 쓰고 그 위에다 그냥 컨실러를 이렇게 하나 써줍니다. 화장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면은 거의 한 개쯤은 가지고 있을 그런 제품인데 살짝 모브톤인데 블러셔한 티가 나기는 하지만 그게 되게 인위적인 컬러가 아니라 피부에 되게 약간
되게 생기 있는데 그 생기 있음을 되게 세련되게 표현해주는 컬러여서 굉장히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데 이거는 제가 세포라에서 구매한 뷰러인데 제가 사실 약간 핑크 귀여워. 핑크 색깔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고 예뻐서 샀는데 핑크 골드예요? 골드랑 핑크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굉장히 짱짱하게 래쉬를 되게 잘 잡아줘요. 오래 써도 계속 처음 쓰는 것처럼 되게 내구성도 되게 좋고 그래. 예뻐서 샀는데 효과도 되게 좋아서 계속 즐겨 쓰는 저는 여행 다닐 때는 이거 블러셔 브러쉬를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거의 크림 타입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비 칼립소 코랄 가지고 왔어요. 얘는 그냥 뭐 레드 컬러든 핑크 컬러든 뭐 코랄이든 좀 매치하기가 좀 쉬워가지고 요 컬러 하나만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뷰러는 그냥 진짜 많이 쓰시는 이 시세이도 블랙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땐 여기 그 굴곡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되게 약하다고 해야 되나? 굴곡이 많이 앉아 있어서 제 눈 모양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시아 앤들 눈매에. 그리고 되게 여행 아이템으로 좋은 게 그래서 얘는 훌라 라이트인데 이렇게 이제 미니 사이즈라서 쉐이딩 제품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 제품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면 쉐이딩 하기에 되게 좋고 작아서 사실 훌라가 좋은데 너무 진했어요. 그죠? 그래서 라이트가 훌라 라이트가 저희 일반 21호 맞아. 메이크업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맞는 컬러라서 두루두루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컨투어링. 역시나 여행에서는 여행 사진을 위해 컨투어링이죠. 빡센 컨투어링. 이거 역시 그냥 여행 갔을 때 브러쉬 따로 가지고 가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스틱 타입 컨투어링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건 투톤이에요. 라네즈 투톤 컨투어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한색, 짙은색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쓸어준 다음에 문지르면 돼서 그냥 되게 편리한 제품인 것 같아요. 브러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래서 여행 갈 때 좀 잘 갖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아, 여행용이라고 하면은 저 그 에스파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이 지금 굉장히 되게 유명한 에스파 이템인데 이렇게 뭔가 제품 같은 거 본품을 구입하면 이런 샘플을 많이 이렇게 이제 사은품으로 주거든요. 수분 크림처럼 굉장히 촉촉한데 베이스처럼 또 쓸 수가 있어요. 약간 톤업 되지 않아요? 살짝 톤업 효과 있고 그래서 약간 뭐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거나 수분 크림 같은 거 겹겹이 안 발라도 요거 하나 바르면 그 모든 약간 기능을 되게 줘가지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같은 거나 이제 쿠션 같은 것들이 쓰면 되게 밀착 잘 되고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게 해주는 그런 제품 이렇게 미니 사이즈. 저도 선크림 여행 갈 때 진짜 선크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SPF 50이고 되게 높은 데다가 되게 끈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약간 톤업이 되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피부가 살짝 톤업이 되면서 좀 뽀송뽀송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사이즈가 진짜 조그매요. 이게 정품이에요. 조그매서 그냥 가지고 다니기 휴대성이 좋으니까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이제 향수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미니어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샘플로 이제 받는 맞아. 향수들 많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레플리카 향수 나와서 이제 본품 구입했더니 이렇게 샘플들을 줬어요. 근데 뭐 제가 구입했던 제품은 레이지 선데이 모닝이긴 한데 그게 유명하죠. 립스틱 온인데 이 향이 되게 좋고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유럽에 가면은 유럽 여성들이 되게 즐겨 쓰는 향 같은 그런 되게 짙은 향인가? 짙고 되게 분위기 되게 감성 되게 느껴지시는 그런 향인데 제가 지금 사실 뭐라고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것도 샘플로 써보니까 되게 좋아가지고 본품을 구매할까 되게 고라 중인 향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바일에도 다들 좋아하시는 블랑쉬 진짜 좋아요 이 향인데 얘는 약간 되게 깔끔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누 향처럼 되게 가벼우면서도 깨끗하고 깔끔한 맞아. 향이라서 깨끗한 향 거의 막 평소에도 약간 퇴근할 때쯤 뿌리면 다시 아침에 맞아요. 뭔가 준비하고 간 나온 듯한 그런 느낌 맞아요. 나는 그런 되게 미니어처 향수들 가지고 다니면 그날 분위기에 편해요. 따라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저도 블랑시는 그거 핸드크림 가져왔어요 이거. 아 그렇구나 향기 너무 네네네. 좋아 저는 향수 이번에 이거 구찌 블룸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사실 국내에선 이거 로론이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미국에서 사왔고 이거 향이 약간 꽃향기? 막 그런 향기예요 진짜 블룸이라는 이름에 잘 좋다. 맞게 되게 꽃향기가 엄청 좋은 향이 나서 이거 바르면 기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케이스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로론이라 휴대하기도 좋고 저는 이거 마이팔레트 제가 진짜 평소에 너무 잘 쓰는 건데 이게 용량이 진짜 짐승 용량이어가지고 엄청 매일 쓰는데도 안 줄어요 그런 팔레트를 보여주시겠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잘 쓰는 컬러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 중에서도 제일 잘 쓰는 거는 요거 두 개 베이스로 많이 쓰고 그리고 약간 음영 줄 때는 저 이거 한 조각 티라미수라고 나스 갈라파고스 저렴이라고 소문 많이 나 있는데 사실 그 갈라파고스보다 얘가 더 노란기가 좀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훨씬 약간 웜톤에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진짜 최고 제 최애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 구성해서 다니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하나만 딱 이렇게 지금 팔레트를 또 꺼내셔가지고 제가 뭔가 대결 구도인가요? 대결 구도인데 저도 이제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팔레트가 있는데 이제 얘는 에스파에서 판매하는 얘는 이제 공용기 같은 거예요 아 공용기?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열면 섀도우를 하나씩 이제 산 다음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이거 익스클루시브 그거죠 다 맞아요 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붙인 건데 자기 원하는 걸로 맞아요 그래서 컬렉션 했을 때 나왔던 이거 니트 컬렉션 이런 섀도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총 한 15개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여행 갔을 때 그때그때 이제 입는 옷이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메이크업이 바뀌는데 맞아. 화장품을 많이 이제 가지고 다니기가 되게 무겁고 조금 불편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팔레트 하나 가지고 다니면은 이제 다 원하는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도 되게 좋고 되게 이제 얇고 부피도 많이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이건데 이거는 그냥 어떤 용도로 가져왔냐면 그냥 일반적인 파우더는 왠지 그냥 여행 때 바르면 건조할 것 같아서 여행 때 되게 많이 사실 건조하긴 하잖아요 해도 많이 쬐고 평소보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가볍게 피부를 고정을 좀 시켜주면서도 지속력도 높여주고 그리고 여기 이 컬러가 약간 되게 화사한 약간 펄땡이도 들어있고 좀 화사한데 진짜 고와요 입자가 고와가지고 엄청 자연스럽게 좀 화사하게 한 톤 업 해줄 수 있는 그런 파우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브러쉬를 진짜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메이크업 포에버 가붓기 브러쉬를 어쩔 수 없이 가져왔어요 요거는 브러쉬 없이는 바를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짜잔 와 이거 뭐예요 액상? 이게 지금 에스파에서 이제 또 출시가 될 그런 나이트빔 쉐이커라고 액상 리퀴드 하이라이터인데 이 제품이 되게 좋은 게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멀티로 여기저기 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흔들어서 쉐이킹 타입이에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용하면 이렇게 열면은 요렇게 TV 안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야 그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귀엽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바를 수 있고 나우치가 펄 펄감. 얘가 컬러가 네 가지인데 제가 가지고 온 건 약간 피치 핑크 컬러라서 이렇게 컬러감이 예쁘다. 조금 있어요. 광대나 뭐 이렇게 T존 부위에 쓰면은 이제 하이라이터로 쓸 수 있는데 아이섀도우로 베이스로도 쓸 수 있고 눈 밑에 언더에 이제 애교살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입술 모양을 따라서 위에 그림에 입술 산을 따라서 그리면 입술이 진짜 예쁘거든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맞아,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아이, 치크, 립 이런 데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아이템. 이게 에스파의 리버벨벳이라는 제품인데 리버브 이번에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거의 약간 벨벳 버전인가요? 네, 리버브의 이제 벨벳 버전인데 바를 때도 벨벳이고 마르고 나서도 벨벳이고 그래서 얘는 코첼라라는 컬러인데 얘가 좀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거든요. 어떻게 하지? 좀 더 가까이 보여주고. 너무 내가 너무 품평하던 게 버릇이 돼갖고 아, 여기다 발라. 여기다 발라야 되는. 응응. 다시.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약간 레드라는 컬러가 있을 때 그 레드를 말렸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말린 레드 같은 한 방울 섞인 듯한 살짝 고추장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입술에 바르면은 되게 그윽해 보이고 되게 보들보들한 제형이네. 되게 보들보들한 제형인데 블러링 되는 효과가 있어서 여행 다닐 때 이제 입술에도 바르는데 이제 블러셔 같이 이렇게 치크에 바르면은 블러링이 되면서 되게 크림 블러셔 바른 것처럼 표현을 해주거든요. 컬러감이 너무 좋아요. 컬러 너무 예뻐. 네, 정말 누가 발라도 다 어울리는 컬러. 아니, 그리고 오늘 이거를 빌려가지고 저도 써봤는데 하루 종일 지속되더라고. 막 음식 먹고 해도 지속력이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아. 안 건조하고. 건조하지 않고. 그렇다면 저도 요즘 되게 보던 거. 저도 이거 이니스프리 4월 신제품인데 이거 비비드 샤인 틴트 달콤한 코랄 캔디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온 이유는 그냥 얘가 되게 무난한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되게 샤워처럼 발리거든요. 그래서 좀 건조한가? 이럴 때쯤이면 광이 올라와요. 약간 좀 늦게 광이 올라오는? 되게 예쁜 애예요. 컬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오, 이게 훨씬 진해 보인다. 진해 보인다. 이거는 진짜 코랄 컬러인데 얘는 이제 코첼라라고 해서 살짝 말린 레드를 살짝 말렸을 때 맞죠. 약간 표현이 되는 그런 되게 오묘한 컬러입니다. 봄에는 이런 컬러도 되게 예쁠 맞아요. 것 같아요. 컬러 되게 예쁘고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좋은 컬러예요. 광도 살짝 나서 훨씬 생기 있어 보여서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난 거는 요거 또 뭔가 요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네 개가 붙어서 와요. 근데 이렇게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 두 개 가져왔거든요. 4일 여행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스킨을 여기다가 담은 다음에 이게 가루예요. 찻잎 녹차 가루 그런 거여가지고 여기에 스킨을 똑똑 떨어뜨려서 개어가지고 얼굴에 발랐다가 이제 씻어내면 되는 워시 오프 타입이에요. 이거 하면 되게 그냥 훨씬 촉촉하고 좀 피부톤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이거 가져왔고 그리고 저는 스킨케어도 이번에 그냥 이걸로 다 가져왔어요. 이게 세븐데이즈 한 7일 정도 쓸 수 있게 스킨, 뭐 로션, 크림 이렇게 나온 게 있어서 여행용으로는 진짜 부피 줄이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진짜 이 정도. 부피가 너무 작아서 이거 바디 로션이랑 바디 워시까지 이걸로 다 저는 챙겨왔어요. 센카에서 원래 클렌징 폼이 되게 유명한데 올리브 땡 갔더니 이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여행용을 팔고 있었는데 얘가 귀엽다. 용량이 되게 작아요. 35ml 정도 되는데
되게 클렌징력이 되게 좋고 셀카 진짜 잘 지워져. 되게 개운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출장을 굉장히 자주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구입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상해 출장도 갔다 오고 이태리 출장도 갔다 오고 또 일본 출장도 갔다 오고 출장을 3번을 갔다 오는 동안 계속 요긴하게 되게 잘 쓰고 있는 사이즈는 한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 손바닥보다 작아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하나 사면은 그 여행 다니실 때 되게 잘 쓰실 맞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좋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뷰티 마케터들의 여행 파우치를 한번 즉흥적으로 공개해봤어요. 이거 진짜 사전에 준비한 거 아니고 완전 오늘 그냥 하루를 마무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찍은 거예요. 진짜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들 찍은 거라서 믿고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끝내지? 여행엔 맥주죠. 자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참고해 주세요. 짠.